나 근데 이런 거 잘 못 보는데. 캡틴 김홍중 자다 일어난 거 같은데? 벌써 네 생일을 축하해 준 지 다섯 번째 나들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5년지기 친구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어 그렇네. 아, 멋있는 척해. 이거 진짜 감동이다. 장수가 너무 멋있어. 근데 평소에도 진짜 이렇게 어이구. 아니 근데 성화는 요즘에 진짜 이런 얘기 나한테 많이 해서 뭔가 좀 더 감동이다. 홍중이 형, 우리 캡틴 일단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항상 매년 이렇게 생일을 챙겨줄 때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많이 느껴. 그만큼 우리 멤버들도 형 많이 잘 따라갈 테니까 항상 힘내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하고 생일 많이 축하하고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사랑해. 뿅. 뿅. 뿅네. 어우 우리 또 캡틴 홍중이 형 생일 일단 너무 축하하고 또 이제 형이 항상 또 이제 멤버마다 성격이 진짜 잘 보인다. 또 우리 ATG 멤버들 이제 ATG 리더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에이티즈 잘 관리해줘서 관리해줬대. 정말 고마워요. 막 멤버들 떠들 때나 또 막 멤버들 맞들을 때나 그럴 때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와 진짜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든 적도 막 내가 그동안 형한테 생일 선물을 못 줬지만 형을 위해 내가 또 신발 하나 또 준비를 했지. 하나 아니고 두 개를 준비했어요 이번에. 해외 배송이어서 조금 봐봐요. 해외 배송이어서 축하해요. 고마워. 네, 고마워. 생일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사랑도 진짜 받았으면 좋겠어.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중이 형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형 생일 축하해. 벌써 어느 순간 형의 생일이 한 번 더 다가오게 됐네. 뭐 멤버들이 한 번씩 다 말했겠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팀의 리더가 되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추억 쌓아가고 우리 같은 인프피끼리 힘내보자. 너무너무 사랑해 형님. 진짜로 형이 조금 이런 말을 조금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사랑해. 진짜 진짜 고마워. 우리 팀이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My captain, 'cause I'm the captain. 아 뭐야 이거? 아, 멤버들도 성격이 너무 잘 보인다. 민기다 민기. 안녕. 이렇게 생일 올림픽퍼를 리더 형한테 쓰게 됐는데 느낌이 항상 할 때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끼리 이런 걸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게 약간 지겹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또 마음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홍중이 형을 8살 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지났어요. 진짜 시간 참 빠른 것 같죠. 그때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급급했던 시절이었다면 지금 그 시간들을 거쳐오니까 되게 형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라는 게 되게 제 가슴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ATG 우영. 감동이구만. 홍중이 형의 24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일단 벌써
이번엔 21년도에 말이 다가와서 오늘 캡틴의 생일이 다가왔는데 너무너무 축하하고 지금까지 에이티즈라는 팀을 정말 올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 해주고 싶고 또 훈준이 형의 생일이 다가온 만큼 저의 생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거는. 정말 두근두근 되네. 아니 민기 거에서 훈준이 형의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훈준이 형. 민기 거에서 약간 눈물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우영이꺼에서 그냥 쏙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왜 자기 홍보, 자기 생일을 왜 홍보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어이가 없네? 홍준이 형의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홍준이 형 종우예요. 벌써 형의 생일이 이렇게 다가왔네요. 일단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태어나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낯간지러운 말을 사실 잘 못하는 성격이라 한 번도 얘기는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형한테 전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3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좀만 더 고생해요. 파이팅! 생일 축하해요! 안녕! 와 근데 진짜 빽빽하다 이렇게 보니까 작년? 내도 이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그죠? 했을 때는 존댓말로 한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종우 빼고 다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약간 제가 작년, 작년? 아, 한 19년도였던 것 같아. 웨이브 활동 끝나고부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의식하고 멤버들하고 더 좀 편해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뭔가 그 와중에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뭔가 편하게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 고맙고 그때 이후로 좀 노력한 게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앞으로도 일할 땐 일을 하겠지만 굳이 서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예민하지 않아도 될 때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로 좀 지낼 수 있게 지금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일에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얘들아. 그래 행복하고 우영아 너 생일 잘 알겠고 그래 우영아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